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파트 1에 나와 있는 돈 중심 계급 사회를 인정하라 이 편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 어릴 때 올바른 경제관을 확립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의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돈에 대한 지식, 경제 지식, 투자 지식, 금융 지식 등을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청년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대다수의 중장년층이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법만 배웠지 어떻게 하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돈에 대한 금융지능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가정이나 사회에서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근본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돈에 대해 배우지 않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전혀 잘 살고자,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의 산업사회를 넘어쳐 성장의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더 이상 직무능력만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펙에 못 맬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돈을 다스려야 합니다. 화려한 스펙을 지난 무학력자 중에도 돈 때문에 허덕이며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탓입니다. 부는 대물림됩니다. 부 자체가 대물려지지만 돈에 대한 가치관이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에 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을 쓰는 법, 돈을 버는 법, 돈을 불리는 법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삶의 치열함을 몸소 가르쳐왔고 그에 걸맞은 경제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입니다. 돈의 달콤함보다 혹독함을 일찍이 깨우친 이유라고 합니다. 저자는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자고 합니다. 쓰디쓴 돈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돈의 혹독함을, 처절함을,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난의 사슬을 끊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 우리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느끼고 배울 수 있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라. 그러한 태도가 당신을 경제적 자유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부유한 악마 vs 가난한 천사. 우리가 부자들을 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디어를 통해서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종종 그려지는 재벌의 모습은 한결같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잘 먹어서인지 키도 크고 이목구리 뚜렷한 부잣집 아들은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딸이라면 부모의 카드로 날마다 명품을 쇼핑하는 등 사치를 합니다.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예의라곤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따뜻한 사랑이나 화목한 모습은 찾을 수 없고 불화와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재산 다툼을 하다 풍비박산이 나기도 합니다. 반면 텔레비전 속 가난한 가정은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생활합니다. 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에 매사에 긍정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것이 정말 진실일까? 라고 합니다. 현실은 이와 정반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하지요. 풍족한 가정이 삶의 만족도가 높기에 여유가 넘치고 다툼이 적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부잣집 자녀는 온화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일부 무례한 부자들의 모습만 강조되는 탓에 왜곡된 것입니다. 반면 가난한 가정의 가족들은 돈에서 비롯된 낯까지 갈등으로 지긋지긋한 삶을 간신히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째서 왜곡된 부자상이 자리 잡게 된 것일까? 저자는 이것이 바로 미디어, 대중매체의 힘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역시도 언제나 주인공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자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드물지요. 부자들일수록 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공부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남들보다 더욱 발품을 팔았을 것이고 사업으로 부를 이뤘다면 치열한 전략이 뒷받침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하우는 꿈을 꾸는 모든 이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굉장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이들에게는 응원과 격려와 위로를 보내면서 부유하지만 열심히 사는 이들에게는 시기와 질투 어린 저주를 퍼붓는다고 합니다. 돈 많으면 나쁜 놈이고 가난하면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자는 정말 그럴까? 정말 착해서 가난한 것이고 나빠서 부자가 된 것일까? 저자는 미디어에 속아선 안 된다고 합니다. 진실은 불편한 법이라고 하지요.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사람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도 당신으로부터 욕먹을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나쁘다는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하지요. 그들은 남들보다 돈의 가치를 조금 더 일찍 깨닫고 돈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했기에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 말대로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진실은 불편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튜브 한 단위 쌤 마흔의 돈 공부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었습니다. 부자들이 오히려 더 부유하고 화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반대라는 이야기였지요. 유비님 책에서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 집 가정이 더욱 안전하게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김수영, 유비, 작가님의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